자, 이 댐의 이름은 글렌댐의 글렌. 글렌이란 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저 콜로라도 강을 타고 어떤 그랜드 캐니언 어떤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드신 분이라서 네. 이 분의 이름을 좀 딴 거죠. 이분의 이름은 파웰이라고. 그 파웰이란 분도 남북전이 끝난 다음에 육군 소령이었는데 다리 잘리신 상태에서도 포트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 호텔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인공호수예요. 거기가 미드호예요. 네, 콜로라도 강가에 가장 큰 호수가 바로 후버댐이 만들어 놓은 곳. 그 후버댐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 끝나는 거고, 후버댐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1929년 대공황 다음에 어떤 국가 흥건 사람이었던 그 시작을 좀 알렸던 그 대통령 이름을 바로 쓴 거죠. 나중에 네. 원래는 그 지역 이름 따서 후버댐이 아니었어요.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게 전직 대통령이 되게 되면 공을 세웠으면 어떤 공항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지역이 유명한 건축물도 있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을 좀 따고 또 길 이름도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 되면 제가 도하는 대통령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 중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을 좀 따는 게 있죠. 근데 유일하게 두 개의 대통령 이름은 연방법에 의해서 못 쓰는 게 있어요. 대통령 한 번의 대통령이 아니었죠. 그래서 콜럼버스 이따가 처음 발견하신 분 콜럼버스란 말하고 오른쪽 시작. 그랜드 캐년입니다. 다 봤다. 자, 집에 가자. 여기는 지금 한 250에서 300m 되겠죠. 옆고기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가게 되는 거는 1600m. 그냥 기쁘려고 가는 거예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세상이. 대단합니다. 조금 미리 가세요. 네네. 이리 와봐라.